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토둥이 다육에 이렇게 왔는데요. 작품 한번 또 찍어볼게요. 요게 라울이잖아요. 지난주에 왔더니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분만 또 구매를 해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보니까 요거 선생님 요 작품에다가 요렇게 딱 이렇게 심으셨네요. 어유 멋집니다. 이거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또 아유 이런 화분들은 뭐이 돼지 라울이잖아요. 야 보톡스 라울 세상에 이렇게 핑크로 들었는데 이건 뭐 완전히 뭐 대품이라 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60cm 되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진 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라울이고요. 이 화분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라울이. 그리고 요거는 참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 사장님 요거 이름이 뭘까요? 요거 오돌토돌 요거 옛날에 엄청 세상에 비쌌는데 예 저도 이름 까먹었어요. 이름 누가 이름은 가져가지고 얘는 이거 진짜 정말 옛날에 이거 예 비쌌던 것 같아요. 롱구아 뭐라고 했는데 아, 제가 롱고아 폴리스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이름으로 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롱고아. 그까지밖에 기억을 못 하겠어. 요거 인형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 한쪽으로 머리를 탁 이렇게 반쪽 넘기신 것처럼 요 인형에 이렇게 작품을 해 놓으셨고요. 이것도 선생님 작품. 야,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세상에, 이 콩분 좀 보세요. 이 콩분을 지금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런 콩분들을. 세상에. 요 손톱만한 콩분 정말 요즘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것도 선생님 작품. 요렇게 작품이 요렇게 돼 있죠? 또 특이한 작품을. 야, 사장님한테 진짜 요런 거, 요거. 그것도 선생님 아이고, 거예요. 깜찍하게 진짜 심어 놓으셨네, 이렇게. 참, 신발 화분, 제가 이거, 그때, 그 가격에, 아이고, 뒤로, 벌러덩 할 뻔한 그 신발 화분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야, 진짜 세월이 가도, 요렇게. 사장님, 이 신발 화분, 이거 몇년 정도 됐을까, 꽤 사장님이? 오래됐어요. 예. 오래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요번에 요번 네. 화분 그 영상 찍었을 때 작은 걸로 나와서 두개다 판매됐어요. 아, 요 작은 걸로 화분, 작은 해가지고 걸로, 요거. 작은 걸로 해서 야, 두개 참. 판매됐고 저는 그 요 화분은 그 금사 들어간 화분, 그거 요거, 작은 그거. 거. 예, 그거 작은 거네요. 그래서 요렇게 작품이 돼 있고요. 복화사나, 그리고 이거 부엉이 화분은 그것도 이거는. 선생님 거예요. 야, 이 화분도 예, 참 제가 요거 멋있네요. 지금 주문한 지꽤 됐습니다. 근데 요거요, 아직 아직 안 나와서요. 요런 어머야. 거는 좀 진짜 작품성이 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요것도 야, 선생님 요것도 거예요. 화분이네요, 요거. 그리고 요거. 이것도 그것도 선생님 선생님. 거예요. 그런데 느낌을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있을 심어졌을 때 때. 하고 심어져 있을 때 하고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 어머야, 요것도 선생님 화분이잖아요. 요거 금사 작은 거 들어간 거. 저도 이제 보면 어느 정도 그것도 이렇게 선생님 거 알겠어요. 요것도 선생님 화분이네요. 이런 식으로. 작은 거 요게 댄섬이죠? 아이고, 댄섬이 무대가 아직도 자고 있네, 이거. 물좀 줘야 될것 같아요, 어저께 깨우려면. 줬어요. 어저께 물싹 어저께. 진짜 물 샤워를 했어요. 이거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여름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겨울에는 추위, 냉해 입을까봐 물을 못 주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방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면서도, 겨울에 이제 유튜브님들이 막 물을 주지 말라고, 냉해 입는다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베란다에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못 주고서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초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막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는 물 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물을 못 주더라고요. 그 온도가 집은 아무리 낮아도요, 예. 보통 한 20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란다 아니고서야 실 예. 안에서 키우시는 거는 물을 조금 주면 좋은데요. 예. 물을 줄때 기왕이면 자주 안 주니까 예. 주실 때그 균제라든가 충제라든가
또 몰약이라든가 이런 거 타가지고 좀 주세요. 맞아요, 집에 뭐, 그러면 깍지가 번식을 안 해요, 정말로. 우리 여사님들 너무 모셔놓고 사는데 제발 좀 주세요. 그러시고, 겨울에 보면은 이렇게 그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풍이 안 되면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저도 곰팡이가 야생화가 피었더라고요. 지금 25일 크리스마스 지나고부터 문을 못 열어놔요. 통풍을 못 시키고 있어요. 저도 낮엔 선풍기를 회전을 시켜서 돌리는데 선풍기 바람이 막 이렇게 좀안 가는 구석지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주시되 조금 좀 절반으로 여름 봄 가을보다는 좀 절반으로 좀 줄여서 주시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서큘레이터라도 돌리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돌리시면 진짜 겨울이 여름보다 키우기가 더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물 대신 물 야생화는 물 일주일에 한 번은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물 주실 때 균제를 아니면 여사님 쓰시는 진짜 계피가루라든가 네. 그런 거를 좀 타가지고 좀 예. 주셔야 물약 뿌려주면 좋지만 물약이 좀 해프잖아요. 조금씩 저는 쓰고 있어요. 아, 이것도 여주분이네. 진짜 이거 예쁘죠? 아, 요거 아까 마지막에 문의가 많으셔서 요거, 예, 그분이네요. 화분. 이것도 또 예쁘네요. 이렇게. 사장님, 요거 이제 이렇게 작품을 조금 좀 한번 봤는데요. 판매하고 계시는 거 한번 소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요. 세레시스금입니다. 요렇게 끝에 요렇게 돼 있고요. 요게 가격이 12,000원인데요. 요거 사장님 10,000원에 주신답니다요. 요거.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번에 한판 갖다 놓으셨는데, 20개 갖다 놓으셨는데요. 지금 한 10개 정도 있네요. 10개. 세레시스금 10,000원입니다. 쪼꾸미 창들이 있습니다. 스키나 6,000원. 일렉트라 8,000원. 그다음에 아이시그린 6,000원. 트롬서가 요게 굉장히 또 물이 들면 완전히 홍시처럼 예쁘더라고요. 트롬서 6,000원. 홍시 8,000원. 일렉트라가 가격이 안 적혔네, 사장님. 8,000원인데. 8,000원인데요. 그다음에 몬따니아. 그다음에 석영. 몬따니아도 가격이 없네요, 사장님. 자, 코노가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블랑, 요거 12,000원. 요거 사각꽃, 요런 거 20,000원이고요. 요건 사장님 이름이 뭘까? 이름이 없어서. 오스카라고, 이거 오스카? 가격 가격 2만 원. 20,000원. 요런 것들은 또 뭘까? 옛날에 들어온 건데, 진짜 비쌀 때 들어온 건데, 그냥 아이고. 예. 다섯 개 2만 원에 맞추는 컨셉에 제가 한 개씩 하시면은 아이고, 해드릴게요. 그냥. 네. 그다음에 요거 코사지 도감, 요거 30,000원. 요것도 코사지 도감이네, 사장님. 이렇게 요렇게. 또 해. 그리고 사장님 이쪽에 행사할 때 요렇게 했던 거. 사장님이 이거 물을 많이 안 주셔가지고 그때보다 쪼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물을 안 줘서. 아이고, 참말로, 이거, 물을 좀 조금 이렇게 주셨으면 되는데, 요게, 하, 근데 진짜 손톱은 예쁩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 5,000원씩, 낱개 가격이 5,000원인데요. 사장님께서, 다섯 개 하면 25,000원이잖아요. 다섯 개 하면 20,000원에 드린답니다. 야, 요럴 때 요거 하세요. 이게 많지는 않고요. 사장님, 이게 한네판 정도 있으신가?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섯 개 20,000원씩으로 하신다 그러시면 이거 뭐한열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이름은 다 써서 보내신답니다요. 다 각각 다른 걸로 이렇게 요것도 다 이름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문하시면 이름표 달아서 이렇게 보내주신답니다. 이게 선물 같은 서비스 가격입니다. 아, 그리고 이흙 주문하시는 분들이요. 요거를 다육이한테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데,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이 제가 요거를 믹스해서 쓰잖아요. 마사랑, 모래랑, 요렇게 해서 반반으로 해서, 야생화 심으면 이게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제 흙 주문하시면서
요거 저 용토 있죠. 요 용토를 어디서 사는지 몰라가지고 많이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기에 팔고 계세요. 요거 제일 소포장이근데 요거 2.5리터인데요. 용토입니다. 요거 2.5리터 기준으로 해서 요거 2,000원이고요. 5,000원짜리도 있고 또 제일 큰 건 얼마짜리지 사장님? 만원짜리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원짜리는 택배비가 붙잖아 사장님. 네. 그 얼마지 택배비 포함해서? 그냥 만원짜리 시켜주시면 네. 3개 이상 시키시면 그것도 택배비 안 받고 해. 안 받고 그냥 네. 아이고야 세상에. 흙을 요거 세포 시키시고 만약에 만원짜리를 시키실 경우에는 택배비가 소요가 되는데 사장님이 그냥 택배비 물고서 보내드린다 그럽니다. 완전 또 서비스죠.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거는 작은 포는 요 흙 갈 때 그냥 요렇게 해서 넣어 주신답니다. 요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님 그거 있었잖아. 왜 충킬 균킬. 그리고 그 해충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는데요. 요렇게 충 벌레가 생긴 데는 충킬 균 곰팡이 막 이런 게 끼잖아. 이런 데는 균킬 요렇게 있어요. 요거 5,000원에 파신답니다. 그래서 농약사에 가서 농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용하시겠지만 또 얼마 되지 하초량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요런 것도 팔고 있으니까요. 요런 것도 여기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카르베 몰약이요. 요거 흙 시키실 때 요거 시켜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겨울에는 이 그 햇빛 있잖아요. 그게 파장이 좀 약하고 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고런 기능에도 약간 좀 저기가 있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하고 요게 이러는데 요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요게 또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하고 굉장히 요게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은 양이라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양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저면할 때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하시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요거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소동이 시키실 때 요거 세포에 요거 한 포 이렇게 시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카르베 몰약도 이렇게 있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토동이 다육에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와 요거 언성인가 사장님. 요거 정말 예쁘네. 요거 언성 맞나요? 제가 옛날에 키웠는데 저도 하도 오래돼서 이름을 잘 언성 모르겠네. 아니에요. 이게 언성 아니고 언성 아니고 이게 이름이 갑자기 언성이라 그래서 알고 있는 이름 까먹었어요. 알고 있는 이름 까먹었답니다. 네. 아 이거 네, 이거 부용 아니고 아니 부용 금황성. 아니고 금황성이죠. 금황성. 네. 아 정말 예쁘네요. 이거 네. 요 화분에 진짜 요거 화분대 내리지만 화분. 아 예쁩니다. 이거 금황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